정말로 밝게 활짝 웃어보라.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라. 그리고 노래 한 곡을 불러보라. 노래를 잘 못 부른다면 대신 휘파람을 불어보라. 휘파람을 잘 못 분다면 그저 흥얼거리기만 해도 된다. 즐거운 척 행동하면 우울해지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우연히 펼친 책에서 마주친 딱 한 줄의 문장이 심장에 훅 하고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장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 살다 보면 마음을 기대고 싶은 그런 한 문장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오늘은 인생의 한 문장이 되어줄 만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자기개발 분야 최고의 고전으로 불리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의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입니다.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데일 카네기.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워렌스버그에 있는 센트럴 미주리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일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성공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그는 여러 실패를 거친 끝에 YMCA에서 대중연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게 된다. 그 열정은 훗날 현대적인 성공 철학을 정의한 베스트셀러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쓰게 만들었다. 카네기의 엄청난 영향력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메시지에서 나왔다. 성공하고 싶다면 호감가는 성격을 만들고 타인의 심리적 욕구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잡한 관료주의 사회에서 부하주의를 손에 넣는 열쇠였다. 이처럼 단호한 성품과 엄격한 도덕성이 아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조언은 실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데일 카네기는 행복이 추구라는 말의 현대적 의미를 정의함으로써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1936년에 출간된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나 판매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 책에는 데일 카네기가 평생에 걸쳐 마음 깊이 새겼던 인생 아포리즘이 담겨 있습니다. 아포리즘은 명언이나 격언과 같은 명료하고 짧은 글을 뜻하는데요. 괴테, 윌리엄 제임스, 몽테뉴, 롱펠로 등 카네기가 늘 되새기고 인용했던 현인들의 문장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쓴 위트 넘치는 인생의 지혜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겨자처럼 톡 쏘는 문장을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인생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나 절묘한 비유, 철학자들의 지혜를 다양한 독서를 통해 수집했고 일상 곳곳에서 이 문장들을 되뇌며 가슴에 새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글들이 데일 카네기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카네기의 인생 철학을 단단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만들어준 문장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일 카네기의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용기를 기르고 싶다면 다섯 가지 법칙을 따르라. 더욱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래 다섯 가지 법칙을 따르라. 장담컨대 이 법칙을 따른다면 더 큰 용기와 담력이 생겨날 것이다. 1. 원래부터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조금이나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그 문제가 도전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다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다. 2. 잠시 멈춰 생각해보라. 다른 이들도 상당한 좌절감을 겪으며 엄청난 장애물을 마주해야 했지만 결국 그 일을 극복해왔다. 다른 이들이 해냈던 일은 당신 또한 분명 해낼 수 있다.
3. 우리의 생명력은 일종의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울하다거나 삶을 마주할 능력이 사라진 듯 느껴진다면 인생의 굴곡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을 끌어내리고 있는 바로 그 힘에 의해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4. 밤에는 낮보다 더 패배감이 느껴지며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용기는 햇빛과 함께 떠오른다. 5. 용기는 영혼의 크기와도 같다. 자신의 영혼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보라. 용기를 기르고 싶다면 너의 능력을 믿어라. 용기를 기르고 싶다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성공적인 경험이 수없이 쌓일 때까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일을 해내라.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방법이다. 어떤 일에 겁을 먹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뛰어들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성취해내라. 해낼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믿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압도당할 것 같던 일에 맞서면 당신의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를 지니고 있다. 두려울 땐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꼭 해내겠다는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두려움은 마음속 외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만 몰두하라. 당신이 온전히 준비된 상태라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행동의 순서를 정하고 그것에 따르라. 그렇게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해내다 보면 두려움 자체를 잊게 될 것이다. 자기를 믿지 못하는 병. 태양과 달이 스스로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둘 다 곧 사라져버릴 것이다. 시인으로서 나도 윌리엄 블레이크처럼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교수로서 나는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종종 이 시를 활용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다른 모든 믿음의 기반이다. 그 믿음이 부족하면 삶은 마비될 수 있다. 물론 긴장되는 순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설 직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막이 오르기 직전에 가장 긴장한 상태가 된다. 공연 중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뭔가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지만 보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연극이 진행된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성취해내고자 할 때 처음에는 자신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군사 작전을 처음 시작할 때나 시를 쓰기 위해 구조를 잡아나갈 때 세일즈맨이 첫 판매를 시도할 때를 생각해보라. 이때 우리가 불안감에 굴복해버린다면 그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들의 칭찬이나 비난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매우 위험한 정신 상태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을 버리고 당면한 과제에 임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미래에 맡겨두라. 만약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실패를 걱정할 시간 따위는 아마 없을 것이다. 슬기로운 실패 사용 설명서. 모든 실패는 성공을 향한 한 걸음이다.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게 될 때마다 한 걸음씩 진실을 향해 나아가게 되며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앞으로 겪을 실패가 하나씩 줄어들게 된다.
그뿐 아니라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완전하게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좀처럼 없다. 또한 진지하게 생각한 이론이라면 그게 어떤 이론이든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없다. 어쩌다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 안에는 진실을 탐구함으로써 얻는 매력이 숨어 있다. 실패란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와도 같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간절히 찾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경험은 나중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피해야 할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어둠이 없다면 패배란 무엇인가? 패배란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빛으로 인해 우리는 사물을 볼 수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어둠과 땅에 그림자가 없다면 창조세계의 가장 고귀한 부분은 가려진 채 그저 거기에 있을 것이고 하늘의 별들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패배는 뼈를 단단하게 단련시키고 연골을 근육으로 바꾼다. 우리를 꺾이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 1년 전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을 기억하는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진다. 이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년 전 걱정했던 일들에 대해 기억하는가? 그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애써 사용한 에너지만 아깝지 않았는가? 결국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별것 아니지 않았는가? 위대한 철학자들이 걱정에 관해 쓴 글 중에서 다음 두 문장보다 더 심오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마라. 엎질러진 물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한 사람은 불행한데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 행복이나 불행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복과 불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그 둘은 동일한 재산과 지위를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불행한 반면 다른 이는 행복하다. 이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라. 우리의 미래는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 희망과 자신감, 사랑,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 내가 확신하는 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이다.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이다. 비록 건강이 행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건강이나 돈, 명예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결정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라.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작은 일들의 불평을 늘어놓기보다 이미 가진 커다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언제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기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질 것이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다. 아플 거라 생각한다면 아마도 병이 생길 것이다. 실패에 대해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악이나 불신, 불친절함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언제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오려고 하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친절하고 관대하며 행복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하면 악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7가지 행복의 기술. 행복해질 거라고 마음먹고 그것을 고수하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행복은 소유나 성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우선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을 발휘하게 허락하지 마라. 두 번째,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날 좋은 하루를 골라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장소를 다녀오라. 주변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완전히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하루, 혹은 한 주, 혹은 한 달, 아니면 평생의 패턴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아름다운 시 한 편을 골라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라. 네 번째, 이번 단계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라. 다섯 번째, 집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보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리하라. 여섯 번째, 가능한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라. 류머티즘이나 관절염, 신경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이 생기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건강을 무시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 취미를 가져라.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뭔가를 취미로 만들어라. 인생은 결국 내 생각의 결과. 온종일 자신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스스로 용기와 행복, 힘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구체시킬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감사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힘이 솟아오르고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질 만한 좋은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해진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응원의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고 피상적이며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방법이야말로 심리학을 제대로 응용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저술했다.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1800년 전 기록된 이 명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폴레옹의 서랍. 특별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려고 할 때 나는 서랍 하나를 연다. 마음속에서 그 문제가 정리되면 나는 그 서랍을 닫고 또 다른 서랍을 연다. 잠을 자고 싶을 때면 나는 다른 서랍도 마저 닫는다.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는 지혜. 내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제를 지켜봤고 오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 따라서 아이들은 현재를 즐길 뿐이다. 우리 어른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는 법이 없지만. 인생을 즐길 생각이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다. 내일도 내년도 우리가 죽은 뒤의 미래도 아니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를 충실하고도 완전히 조화롭고 기쁘게 지내는 것이다. 풍요로운 현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항상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멋진 날이 되어야만 한다. 플랭클린이 50년간 지켜온 습관. 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맞서 그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고
내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는 것을 대화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뿐 아니라 확실히나 분명히와 같이 이미 결정해버린 것임을 의미하는 단어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내 생각에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내 추측으로는 이라거나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이 잘못됐다고 해도 바로 면박을 주지 않고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얻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나는 곧 깨달았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야기가 보다 잘 풀려나갔기 때문이다.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하면 상대방도 즉시 납득하고 반대하는 자도 적어졌다. 게다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고 내가 옳을 때는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했다. 이 방법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타고난 급한 성격을 늦추느라 꽤 고생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졌고 완전히 습관으로 붙었다. 최근 50년간 내가 독선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운 바다. 상대가 불쾌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말 것.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할 것.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활용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한다는 데 있다. 간절히 원했던 일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포기하거나 실패를 받아들이지 마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라. 당신이 가진 활에는 활 수위가 단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수위를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이 세상의 중요한 것들 대부분은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어떤 일에도 낙담하지 마라. 끝까지 계속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썼던 방법이다. 물론 낙담할 시기는 분명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당신의 것이 된다.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창조주는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 이는 참으로 강력하고 커다란 선물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신적인 특권에는 별 관심이 없다. 내가 지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바로 나 자신이다. 즉 나의 생각, 두려움, 마음과 정신에 대한 지배력만을 원할 뿐이다. 그런데 놀랍지 않은가? 내 행동을 조절하고 뭔가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이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려면. 소인은 아주 작은 비판에도 벌컥 화를 낸다. 하지만 현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나 책망하는 자, 자신과 논쟁을 벌이는 자로부터 열심히 배우려 한다. 변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꾀하라.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고쳐나가야만 발전할 수 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쁨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아름다운 꽃이나 구름, 별을 바라보자. 혹은 시를 읊는다거나 일에 지친 누군가를 응원해주는 일도 좋다. 아름다움의 여신과 기쁨의 신을 즐기며 웃음을 나누는 대신 지루한 일이나 원치 않는 관계 맺기로 늘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본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 아름답고 신선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하늘에게서 스스로 등을 돌려 이 모든 아름다운 존재 위에 회색빛 먼지만 쌓이게 할 뿐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즐기지 않으면 하늘이 땅보다 더 밝다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일출과 별빛을 갈망할 권리를 준다. 100년을 땅에 머문다 한들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아니다.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의 기관과 감각, 모든 기능을 활용하는 일이며 이 모두는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전해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많은 세월을 산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즐긴 사람이다. 100년을 이 땅에 머물다 묻혔지만 태어난 이후로 산 시체처럼 지내온 이도 있다. 그가 만일 젊을 때 죽었더라면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보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즐겨라. 오늘 밤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라. 바로 이것이 대자연의 경이로움이다. 데일 카네기의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 읽어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아포리즘이 있어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회를 잡아라. 인생의 모든 것이 기회다. 가장 앞서가는 사람은 대부분 결단을 내리고 과감히 실행하는 자들이다. 안전함을 우선시하는 배는 결코 먼 곳까지 항해할 수 없다. 데일 카네기. 용기를 기르고 싶다면 다섯 가지 법칙을 따르라. 더욱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래 다섯 가지 법칙을 따르라. 장담컨대 이 법칙을 따른다면 더 큰 용기와 담력이 생겨날 것이다. 1. 원래부터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조금이나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그 문제가 도전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다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다. 2. 잠시 멈춰 생각해보라. 다른 이들도 상당한 좌절감을 겪으며 엄청난 장애물을 마주해야 했지만 결국 그 일을 극복해왔다. 다른 이들이 해냈던 일은 당신 또한 분명 해낼 수 있다. 3. 우리의 생명력은 일종의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울하다거나 삶을 마주할 능력이 사라진 듯 느껴진다면 인생의 굴곡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을 끌어내리고 있는 바로 그 힘에 의해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4. 밤에는 낮보다 더 패배감이 느껴지며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용기는 햇빛과 함께 떠오른다. 5. 용기는 영혼의 크기와도 같다. 자신의 영혼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보라. 용기를 기르고 싶다면 너의 능력을 믿어라. 용기를 기르고 싶다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성공적인 경험이 수없이 쌓일 때까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일을 해내라.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방법이다.
어떤 일에 겁을 먹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뛰어들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성취해내라. 해낼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믿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압도당할 것 같던 일에 맞서면 당신의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를 지니고 있다. 두려울 땐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꼭 해내겠다는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두려움은 마음속 외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만 몰두하라. 당신이 온전히 준비된 상태라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행동의 순서를 정하고 그것에 따르라. 그렇게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해내다 보면 두려움 자체를 잊게 될 것이다. 자기를 믿지 못하는 병. 태양과 달이 스스로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둘 다 곧 사라져버릴 것이다. 시인으로서 나도 윌리엄 블레이크처럼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교수로서 나는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종종 이 시를 활용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다른 모든 믿음의 기반이다. 그 믿음이 부족하면 삶은 마비될 수 있다. 물론 긴장되는 순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설 직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막이 오르기 직전에 가장 긴장한 상태가 된다. 공연 중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뭔가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지만 보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연극이 진행된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성취해내고자 할 때 처음에는 자신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군사 작전을 처음 시작할 때나 시를 쓰기 위해 구조를 잡아나갈 때 세일즈맨이 첫 판매를 시도할 때를 생각해보라. 이때 우리가 불안감에 굴복해버린다면 그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들의 칭찬이나 비난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매우 위험한 정신 상태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을 버리고 당면한 과제에 임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미래에 맡겨두라. 만약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실패를 걱정할 시간 따위는 아마 없을 것이다. 슬기로운 실패 사용 설명서. 모든 실패는 성공을 향한 한 걸음이다.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게 될 때마다 한 걸음씩 진실을 향해 나아가게 되며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앞으로 겪을 실패가 하나씩 줄어들게 된다. 그뿐 아니라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완전하게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좀처럼 없다. 또한 진지하게 생각한 이론이라면 그게 어떤 이론이든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없다. 어쩌다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 안에는 진실을 탐구함으로써 얻는 매력이 숨어 있다. 실패란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와도 같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간절히 찾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경험은 나중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피해야 할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어둠이 없다면 패배란 무엇인가? 패배란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빛으로 인해 우리는 사물을 볼 수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어둠과 땅에 그림자가 없다면 창조세계의 가장 고귀한 부분은 가려진 채 그저 거기에 있을 것이고 하늘의 별들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패배는 뼈를 단단하게 단련시키고 연골을 근육으로 바꾼다. 우리를 꺾이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 1년 전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을 기억하는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진다. 이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년 전 걱정했던 일들에 대해 기억하는가? 그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애써 사용한 에너지만 아깝지 않았는가? 결국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별것 아니지 않았는가? 위대한 철학자들이 걱정에 관해 쓴 글 중에서 다음 두 문장보다 더 심오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다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마라. 엎질러진 물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한 사람은 불행한데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 행복이나 불행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복과 불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그 둘은 동일한 재산과 지위를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불행한 반면 다른 이는 행복하다. 이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라. 우리의 미래는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 희망과 자신감, 사랑,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 내가 확신하는 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이다.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이다. 비록 건강이 행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건강이나 돈, 명예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결정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라.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작은 일들의 불평을 늘어놓기보다 이미 가진 커다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언제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기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질 것이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다. 아플 거라 생각한다면 아마도 병이 생길 것이다. 실패에 대해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피하고 싶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악이나 불신, 불친절함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언제든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오려고 하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친절하고 관대하며 행복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하면 악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7가지 행복의 기술. 행복해질 거라고 마음먹고 그것을 고수하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행복은 소유나 성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우선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을 발휘하게 허락하지 마라. 두 번째,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날 좋은 하루를 골라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장소를 다녀오라. 주변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완전히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하루 혹은 한 주 혹은 한 달 아니면 평생의 패턴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아름다운 시 한 편을 골라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라. 네 번째, 이번 단계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라. 다섯 번째, 집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보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리하라. 여섯 번째, 가능한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라. 류머티즘이나 관절염, 신경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건강을 무시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 취미를 가져라.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뭔가를 취미로 만들어라. 인생은 결국 내 생각의 결과. 온종일 자신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스스로 용기와 행복, 힘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킬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감사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힘이 솟아오르고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질 만한 좋은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해진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응원의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고 피상적이며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방법이야말로 심리학을 제대로 응용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저술했다.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1800년 전 기록된 이 명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폴레옹의 서랍. 특별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려고 할 때 나는 서랍 하나를 연다. 마음속에서 그 문제가 정리되면 나는 그 서랍을 닫고 또 다른 서랍을 연다. 잠을 자고 싶을 때면 나는 다른 서랍도 마저 닫는다.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는 지혜. 내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제를 지켜봤고 오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 따라서 아이들은 현재를 즐길 뿐이다. 우리 어른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는 법이 없지만. 인생을 즐길 생각이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다. 내일도 내년도 우리가 죽은 뒤의 미래도 아니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를 충실하고도 완전히 조화롭고 기쁘게 지내는 것이다. 풍요로운 현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항상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멋진 날이 되어야만 한다. 플랭클린이 50년간 지켜온 습관. 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맞서 그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고 내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는 것을 대화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뿐 아니라 확실히나 분명히와 같이 이미 결정해버린 것임을 의미하는 단어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내 생각에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내 추측으로는 이라거나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이 잘못됐다고 해도 바로 면박을 주지 않고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얻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나는 곧 깨달았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야기가 보다 잘 풀려나갔기 때문이다.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하면 상대방도 즉시 납득하고 반대하는 자도 적어졌다. 게다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고 내가 옳을 때는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했다. 이 방법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타고난 급한 성격을 늦추느라 꽤 고생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졌고 완전히 습관으로 붙었다. 최근 50년간 내가 독선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운 바다. 상대가 불쾌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말 것.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할 것.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활용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한다는 데 있다. 간절히 원했던 일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포기하거나 실패를 받아들이지 마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라. 당신이 가진 활에는 활 시위가 단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시위를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이 세상의 중요한 것들 대부분은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어떤 일에도 낙담하지 마라. 끝까지 계속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썼던 방법이다. 물론 낙담할 시기는 분명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당신의 것이 된다.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창조주는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 이는 참으로 강력하고 커다란 선물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신적인 특권에는 별 관심이 없다. 내가 지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바로 나 자신이다. 즉 나의 생각, 두려움, 마음과 정신에 대한 지배력만을 원할 뿐이다. 그런데 놀랍지 않은가? 내 행동을 조절하고 뭔가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이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려면. 소희는 아주 작은 비판에도 벌컥 화를 낸다. 하지만 현희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나 책망하는 자, 자신과 논쟁을 벌이는 자로부터 열심히 배우려 한다. 변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꾀하라.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고쳐나가야만 발전할 수 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쁨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아름다운 꽃이나 구름, 별을 바라보자. 혹은 시를 읊는다거나 일에 지친 누군가를 응원해주는 일도 좋다. 아름다움의 여신과 기쁨의 신을 즐기며 웃음을 나누는 대신 지루한 일이나 원치 않는 관계 맺기로 늘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본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 아름답고 신선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하늘에게서 스스로 등을 돌려 이 모든 아름다운 존재 위에 회색빛 먼지만 쌓이게 할 뿐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즐기지 않으면 하늘이 땅보다 더 밝다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일출과 별빛을 갈망할 권리를 준다. 100년을 땅에 머문다 한들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아니다.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의 기관과 감각, 모든 기능을 활용하는 일이며 이 모두는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전해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많은 세월을 산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즐긴 사람이다. 100년을 이 땅에 머물다 묻혔지만 태어난 이후로 산 시체처럼 지내온 이도 있다.
그가 만일 젊을 때 죽었더라면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보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즐겨라. 오늘 밤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라. 바로 이것이 대자연의 경이로움이다.